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17일 자정쯤 최 목사는 선물로 준비한 샤넬 쇼핑백 사진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0시 6분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1분 뒤 온 김건희 여사의 답문. 주일은 꽉 차 있다며 월요일 오후 2시에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김 여사의 제안대로 둘은 6월 20일 오후 2시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만났습니다.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최 목사는 역시 선물로 준비한 디올 쇼핑백 사진을 찍어 김건희 여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인사를 하고 싶다며 언제가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대신 비서에게 답이 왔습니다. 5일 뒤인 9월 12일 비서가 먼저 인사를 건넨 뒤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 비서는 다음 날인 13일 오후 2시 반으로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번의 명품 선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명품만 선물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최 목사는 가방과 5리털 점퍼,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해 사진을 보냈습니다. 모두 비싸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수수한 옷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 명품 외에도 일반적인 수수한 서민용의 의류나 이런 소지품들을 선물하면 뭐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5일 뒤인 23일 최 목사가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자 김 여사는 네 라고 짧게 답했을 뿐 면담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최 목사는 다시 한번 코바나 콘텐츠에 들리겠다고 제안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를 만날 수 없었던 최 목사는 준비한 선물들을 모두 인터넷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서민용 의류를 이제 구입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명품 선호하는 분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지난해 8월에는 30만 원 정도 하는 위스키를 취임 100일 선물로 준비해 코바나 콘텐츠에 맡기고 왔습니다. 이후 최 목사는 선물을 잘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면담 요청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읽은 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 목사는 대통령 취임 이후 총 5차례 선물을 준비했고 10여 차례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 중 딱 두 번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만 김건희 여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